다음번엔 좀 더 신나는 얘기를 하자고. 오늘 잘 마셨습니다. 박순정량 간다. 잘 가요. 나중에 회사에서 봐요. 안녕히 계세요. 내가 태워다 줄게. 아니에요. 전철역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. 전철 타고 갈게요. 아니, 밖에 추워. 그냥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요. 그래.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니까 편할 대로 해. 네. 사실 내가 박순정 씨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민수가 사라랑 선을 본 거야. 지금 이대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복잡해요. 민수 씨랑 얽혀서 더욱 복잡해지면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난 평범한 사람이 좋습니다. 내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. 당신한테 꿈이 있잖아요. 나를 위해서 꾼 꿈은 아닐 테니까. 이대로 주저앉으면 순정 씨의 꿈은 영원히 밥집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. 순정 씨! 잠깐만요. 아직까지도 나한테 화가 났어요? 아직도 내가 순정 씨를 이용하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? 그 대답만이라도 좀 해줘요. 우리의 지난 시간들 기억하는 것조차 불편한 일이 된다면 난 너무 초라할 것 같아. 새어머니는 너무나 강한 분이고 혼자서는 겁이 났어요. 겁나지 않은 척 맞서 싸워보려 했지만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. 순정 씨와 함께 싸워보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이용하겠다는 생각과는 달랐어요.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
이제 미워하지 않죠? 미워한 적 없어요. 미안해했지. 민수 씨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처지여서 늘 미안했어요. 그럼 됐어요. 그거면 됐어. 당신 나한테 화나지 않았으면 됐어. 그러니까 미련은 버려. 그게 민수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야. 순정 씨가 그런 말 했었잖아.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생각을 하면 내 마음도 아파진다는 얘기. 그 비슷한 감정이 잠시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라고나 할까? 하여간 그 팔찌는 그런 팔찌야. 지금은 잃어버리셨나 봐요? 아니, 줬던 사람한테 돌려준 셈이지. 잔인하게도 말이야. 너 그 팔찌 어디서 찾았니? 아빠가 상자 안에 넣어뒀던 건데. 아퍼 진짜. 아우, 빨리 해. 이거 말고도 할 거 많단 말이야. 예. 처음 오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리 은안을 떠나. 자, 근홍키 언니 이것 좀 봐주세요. 괜찮아요? 아휴, 모르겠네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무슨 환경미화 심사를 받나 이거야 원. 여기 자네가 좀 닦아. 난 음식 준비도 다 못했어. 마음만 바꾸고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네. 마음이 안 따라서 그런가? 오늘따라 잡채 맛이 왜 이래? 어때요, 형님? 맛있게 됐어요? 응? 어디? 어머, 이게 뭐야? 아니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? 늙으면 혀도 늙는지 자꾸 간이 짜지네. 제가요? 형님이 오늘따라 간도 못 맞추신다. 감기가 걸리신 것도 아닌데. 제가 가면 큰 아주머니가 불편해하시지 않겠어요? 지금 그게 문제니? 귀한 손님 모셔놓고. 아줌마,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네가 웬일이니? 저, 작은 아줌마께서. 하여간 유나는. 갈비찜이네. 간이 좀 싱거운데요? 간장이랑 소금 거기 있잖니. 네가 알아서 넣어.